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탄수화물. 나 산성기화라는 걸로 4번 바로 튀어나오셨을 거고요. 자, 상평형 문제입니다. 그래프까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액체를 집어넣었으니까요. 액체가 점점점 줄다가 일지형. 그게 어디로 가? 기체로 가겠지요. 점점점 증가하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유지, 유지, 유지여야 됩니다. 기획은? 맞아. 그래프 머릿속에 탁 떠올려보세요.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게 맞아. 평형 도달하고 나면 열 역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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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처리가 되셔야 되죠. 기획은 3번이시고요. 연소 반응은 무조건 발열 반응인 게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열 흡수해서 분해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흡열도 맞아. 비금속 산화물의 수용의 핵성은 산성, 산성비 원인 물질이다라는 걸로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질소 산화물을 질소 기체로 변화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기오염 줄이는 역할을 해. 5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4번을 보시면 들뜬 상태가 지금 나가 들뜬 상태로 표현돼 있죠. 그러나 3주기 14족 원소다 원자가 전자의 개수는 4개다. 그런 건 변하는 값이 아닙니다. 3px, 3py, 3pz 대응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대응관계가 없습니다로 가시면 돼요. 어쨌든 에너지 준이 같기 때문에 나는 바닥 상태고 네가 싸움 원리 위배야. 들뜬 상태 전자 배치다. 자, 반드시 L0 출발하셔야 돼요. 바닥 상태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L1 출발하셔서 3p 오비탈에는 바닥 상태일 때 전자가 몇 개?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만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 이거 무턱대고 CO2로 가면 안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CO2가 아니라 누구다? H2다. 기획은 틀렸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니은 보시면 당연히 수용액에서 액성은 염기성이다. 니은은 맞아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W그램이 완전히 반응했어. 나 W그램이야. A분의 W 몰이야. 그때 누가? V리터가 생성이 됐어. 24분의 V몰이야. 개수 확인하세요. 1대1이기 때문에 A분의 W몰과 24분의 V몰은 같아. 그런데 A는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24W에다가 V를 나눈 형태. 디귿도 맞습니다. 니은 디귿 4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6번 보시면 X는 탄소야.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난 탄소고 플로린이고 Y는 누구다? 산소다. 그럼 전기 음성도가요. 1등, 2등. 지금 탄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아. 반드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0이 아니다, 0보다 크다로 물어볼 거다. 직접 공유결합된 꼬라지를 보세요. 무극성 공유결합 형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만 맞습니다. 7번 보시면 지금 가 반응을 출발 도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기획 니은 디귿을 판단하는 형태로 0에서 마이너스 2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한원 됐죠. 산화제야 확인하시고 플러스 2야 플러스 7이야 출발하지 마세요. 도착하지 마세요의 우선순위를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더 달라. 이진가가 A번 오감소가 B번 자 산화수는 원자 한계 값을 묻겠어라는 게 포인트야. 두 번째, 산화 안원 동시성 이동한 전자 10몰로 갔다를 묻는 거야로 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질량 보존 만족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어때요? 니은만 맞습니다. 1번입니다. 8번 보시면 평소 분자의 구조 문제를 풀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풀어야 결국 속도가 높아지지. 공유전자상 4개, 3개, 4개 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비공유 전자상이 1개, 1개 산소의 2개로 바로 튀어나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 오케이. 3이구나. NH3구나라는 거를 찾았어. 비공유 전자상은요. 1개고요. 2개예요. 그래서 내가 CH2고 네가 HCN에 해당이 돼. 기획 틀렸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무조건 180도. 나가 제일 크죠? 틀렸죠? 니은만 2번이시고요. 자, 9번을 보시면 이거 계산하면 안 돼. 붕소 평균 원자량 10.8 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원자량의 존재 비율, 원자량의 존재 비율을 곱하셔서 더하면 10.8입니다. 플로린은 동위원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붕소가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지구상에 존재할 거다. 이거
정수배 처리야. 원자수도 다 분자수의 정수배. 원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수를 묻는 것도 마찬가지야. 원자수의 정수배 하면 되네요. 나 10분의 1 몰이야. 나 11분의 1 몰이야. 여기에 몇 배? 1몰 안에 5몰이 있어. 로 가셔서. 물론 이건 안 해도 되지만 쌤이 보여드린 겁니다. 내가 더 작아. 1보다 큽니다. 답은 5번 처리되셔야 되고요.